팀이 만나게 됐군요. 다시 한번 경주한 수원과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챔피언 결정전에서 자주 만나왔고 항상 마지막 무대에서 부딪혀 왔습니다. 올해는 리그에서 세 번을 만나 양 팀의 각오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홈팀 경주한 수원 송주희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도현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3백에는 정영아, 김진희, 김혜영 선수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4명의 미드필더 이시호, 아스나, 여민지, 이세진 선수입니다. 최전반 3명 현슬기, 나희, 김상은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오늘 경주는 3백으로 가져가고 나왔고요. 이전 경기와 다른 점은 골키퍼 김도현 선수와 김다. 그렇습니다. 김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장갑을 끼게 됐고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숙 감독은 김정미 골키퍼를 꺼내들었습니다. 3백 김예리, 김도현, 임선주 선수입니다. 이어서 4명의 미드필더 장슬기, 이세은, 요코, 강채림. 2선에는 이민아 선수. 2명의 투톱 손화연, 최유리 선수가 자리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또한 오늘 경기 3백으로 나왔고요. 이민아 선수를 중점으로 손화연 그리고 최유리의 공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경기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홈팀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편이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팀 윙백 선수들 모두 충분한 기량과 정말 좋은 피지컬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왼발! 네. 이번에도 기습적으로 때려봤습니다. 강채림. 네, 지금 이렇게 현대제철이 멍거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중앙에서 그리고 멍거리여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때려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채림 선수가 멍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왼발 각도가 그렇게 세게 차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채림 선수 또한 그런 드리블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또한 슈팅 능력까지 가진 선수로 또 득점을 만들어낼지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손하연이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원터치 패스. 네, 다시 좋아요. 슛! 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았어요. 네. 인상적이었던 건 이민아 선수의 원터치 패스, 논스톱 패스를 내주는 장면 다시 보시면 네, 여기서 이민아 선수의 이 논스톱으로 내주는 이 타이밍 너무 좋았고 슈팅 타이밍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간결한 플레이였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민아 선수가 한 번이라도 잡았다면 바로 수비에게 커트되는 다시 한번 왼발. 네. 자, 뒤쪽. 슛! 막아냅니다. 김도현. 네, 방금 저는 거의 골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공이 뒤로 흘렀고 여기서 헤딩까지 김도현 선수의 엄청난 펀치였습니다. 몸을 날렸던 임선주 선수. 하지만 김도현 골키퍼 역시 손을 네. 쭉 뻗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 더욱더 기대를 갖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네. 자, 페널티 박스 근처였는데요.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될지. 강한 태클이 나왔습니다. 김상은 선수의 돌파 상황. 자, 우리 김상은 선수 힘을 내고 있고요. 송주희 감독도 약간 격양됐습니다. 침투 패스. 김도현 선수의 태클이었는데요. 네, 페널티 박스 라인 쪽에서 반칙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치고 나갈 때의 태클. 김상인 선수가 빠른 발을 활용해 봤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위치에서 최유리 가운데로 예, 패스가 오히려 끊깁니다. 앞쪽으로 내줬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챔피언 결정전 첫 번째 경기 전반전은 일단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 역시 다른 변화를 갖고 오게 될지 후반전 함께 하시죠. 후반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 경주한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편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하겠습니다. 아스나 왼쪽으로
여민지가 내줍니다. 다시 여민지 크로스 네, 올라가요. 레너 아직 네. 살아있습니다. 어. 후반 시작과 함께 경주 네, 네. 그만큼 공격적인 선수였는데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민지 선수는 굉장히 세밀하고 볼터치가 부드러운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패스 정확성으로 세밀하게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여러 경기들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주한 수원을 이끌기도 했던 여민지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끼들이 많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팬들에게도 좀 많이 노출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유리 위쪽으로 갔습니다. 네 기습적인 슈팅. 네 방금은 슈팅을 때릴 거라고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네. 아주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준 최유리였습니다. 빠른 주력을 통해서 공을 잘 잡아놓고 이쪽에서 기습적인 슈팅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렇게 슈팅을 때려야 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은 골을 아끼지 않고 더욱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요. 연결됩니다. 아, 이세은 끝까지 자, 돌고 있습니다. 최유리 됐습니다. 네. 네. 손아연이 놓칩니다. 네, 손아연 선수 표정 보세요. 내가 이걸 놓쳤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방금 이 최유리 선수의 패스 완벽하게 기가 막힌 패스였습니다. 아, 왼쪽 파포스트를 그대로 노렸던 손아연이었는데 패스 하나로 수비 세 명을 무너뜨리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패스였고 1대1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손아연 선수가 이걸 놓치는 선수는 아닌데 아 김도현 골키퍼를 막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양발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은 선수는 작년 선수권 대회에서 프리킥으로만 두 골을 넣으면서 네. 경주를 침몰시켰던 기억이 있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은 왼발! 아하! 김도현 키퍼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결국 직접 때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가운데 쪽으로 흐르게 김진 네. 다시 붙입니다. 선수들끼리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니었습니다. 아, 워낙 피지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과 이시호의 경합이었는데요.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추가 시간은 우선 모두 흘렀고요. 한 번의 장면이 더 주어질지 보겠습니다. 김정미 키퍼 길게 보냈습니다. 예, 이 프리킥과 함께 양 팀의 1차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결국 1차전은 0대0이 됐습니다.